재밌는데 무서운 사람의 표정은 어떤지. 지금 마이사. 우선 선배님이 이제 마이사 복장을 입고 마이사 머리를 하고 현장에 딱 걸어오시는 순간 그냥 바로 시선이 집중이 돼요. 그 비주얼로 한 판의 승부를 하시고 완전히 또 몰입을 하세요. 후배 배우로서는 그 모습이 되게 부러운 거죠. 나한테 없는 저런 재능을 막 이렇게 발휘하고 계시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낙원의 밤에서 재현 역을 맡은 전여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낙원의 밤에서 박태구 역할을 맡은 엄태구입니다. 북성파의 2인자 마이사 역할을 맡았습니다. 사실은 큰 분란이나 어떤 거대 큰 사건을 바라지 않는 근데 큰 사건이 난 거죠. 예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평온한 제주 섬에서 소위 얘기해서 그 나쁜 일을 수행하는 조직의 2인자, 좀 이렇게 삶이 묻어나는 사람. 그랬었으면 좋겠다. 재밌는데 무서운 사람의 표정은 어떤지.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지금 마이사. 그래서 차승원 씨 때문에 우리 전여빈 씨가 더 열정적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? 우선 선배님이 이제 마이사 복장을 입고 마이사 머리를 하고 현장에 딱 걸어오시는 순간 그냥 바로 시선이 집중이 돼요. 그냥 딱 이목이 다 그쪽으로 쏠리고 그냥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. 일단 그 비주얼로 한 판의 승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또 몰입을 하세요. 그 마이사가 되어서. 근데 그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재치의 순간이 이제 발휘가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후배 배우로서는 그 모습이 되게 부러운 거죠. 나한테 없는 저런 재능을 막 이렇게 발휘하고 계시니까. 근데 그런 걸 보면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멋있게 잘하고 싶다라고 자극을 받게 되죠. 정말 왼쪽에서는 지금 엄태구 향기에 자극을 받고 오른쪽에서는 우리 차승원의 열정을 네. 자극을 받는 후배 배우가 이렇게 나의 열정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변해간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입니까, 차승원 씨? 글쎄요. 그냥 현장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.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업을 한 지가 좀 돼서 제 선배보다는 제 후배들이 굉장히 많고 될 수 있으면은 현장에서 제가 어렵지 않은 선배 다가가기 어렵지 않은 그런 배우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. 이번에 현장에서도 그렇고 되게 재밌었고 되게 남는 작품. 제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사실은 이 두 분과 뭐 감독님과 여러 또 영화에 참여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이 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저한테는 만족감과 뭔가 행복감을 줬던 작품 예 그런 것 같아요. 그쵸.